네, 대안적 접근이라고 해서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아니면 또 다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글로벌 다문화 교육을 위해서 해야 될어 노력의 뭐 방법론적으로는 비판적 대안적 사고를 좀 강조하고 있는데요. 어 아프리카와 관련된 그 대안적 접근 사례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집트에 대해서 이제 미국에서 80년대 원조를 많이 어 했는데, 뭐 물론 이제 아프리카 국가들이 여러 이제 유럽 국가 내지는 미국 국가로부터 원조를 받았겠죠. 선진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았는데, 요 사례는 이집트에 대한 미국의 원조인데, 어, 미국, 어, 인, 어, 뭐죠? 그, 이집트 나일강 주변에 이집트에서 이제 그 식량 부족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미국이 도와줘야 되겠다. 이제 도와주는데, 왜 식량 부족 문제가 생겼을까라고 이제 조사를 해본 결과, 조상이 좀 피상적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날강 유역의 강력한 시각적 이미지는 거주에 적합하지 않은 사막 지역이다. 인구 과잉으로, 어, 농업 경작지 대비 인구가 너무 많다. 뭐, 개발도 선거에 대해서 가지는 이제 그 이미지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인구 과잉이다. 어, 뭐, 낭만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뭐, 이런 것들은 아주, 아주 기본적으로 서구인들이 취하는, 어, 접근 방식이긴 한데요. 따라서 식량 불안정과 식량 수입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라고 처방을 합니다. 아 그러면서 USD, USAID, 미국의 국제원조지원처에서 하는 처방은 뭘까요? 그러면 이집트의 농업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자유시장과 기술혁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비료와 농약을 투입하고 또너 이집트에서 그 지역에서 적합한 농작물에 전문화를 해서 그 나머지는 수입을 하고 그 거기서 생산성이 가장 높은 작물을 집중적으로 재배해서 어, 무역을 하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이제 시장 기반 자본주의 경제 방식의 추천이고 권고입니다. 어, 그래서 일, 일본, 일견, 합리적인 처방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재배하기에 가장 적합한 작물에 특화를 해서 생산을 많이 하고 그 생산의 잉여물을 수출을 하고 거기서부터 벌어들인 외화로 어, 그 이집트에서 재배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작물을 수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는 것을 뭐 논리적으로는 맞는 결과, 어, 일 수도 있죠. 그런데 어 이제 후속 연구들이 뭔가 좀어 그래도 썩 기대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안적 접근을 시도하는 많은 이제 후속 어 관찰 연구들은 뭐라고 했냐면 80년대 이제 곡물 수입이 늘은 것은 어좀 치밀하게 들여다봤더니 그 곡물 수입은 사람이 먹기 위한 용도보다는 가축을 먹이기 위한 용도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상업적 목축이 늘어나면서 곡물 수입량이 늘었던 거는 거죠. 그러니까 농업 생산성이 낮아서가 아니라 가축 재배를 가축 아, 아 뭐라 하죠? 상업적 가축을 위해서 수입이 좀 늘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USAID가 제시한 정책은 수출지향적 가축 생산을 늘리고 그에 따라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했던 소규모 농가를 쫓아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곡물 수입이 늘어서 어. 늘었는데, 그것은 식량 생산이 모자라서인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할 수 있는 대규모, 어, 규모의 경제, 효율적인 작물을 재배하라는 공고에 따라서 했더니, 결국 생계, 자급자족적 생계, 어, 농업을 하던 소규모 농가들은 대려 어, 그, 그런 정책에서 밀려나게 되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빈곤층의 식량 공급 불안정 문제는 물리적 인구 과잉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상업적 목적과 상업적 농업을 하게 되면서, 전문화된 농업을 하게 되면서, 어, 자급자족적 농업을 하던 소규모 농가들이 어, 더안 좋은 상황에 처해지게 되면서 어, 이제 빈곤층의 식량 공급 문제가 생겨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다른 어, 결과, 현실적 문제였음에도 USAID 외부인이 봤던 시각은 시장 경제 기반의 어, 농업이 아니어서 문제다라고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인구가 너무 많았다라는 어찌 보면 상당히 잘못된 처방, 원인을 찾았고 그래, 그러니까 당연히 처방까지도 어 잘못된 처방이 내려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 결국 어, 그혜택은 누가 받느냐? 뭐 농약과 비료, 그다음에 기계를 도입한 노, 영농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런 기계들은 선진국으로부터 수입을 해와야 되니까 미국 제조업자들이 데려도 덕을 보는 결과로 이어졌다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결국 어, 인구 과잉의 이미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을 볼때 가장 먼저 꼭 언급하는. 초기의 문제 원인 중의 하나로 언급이 되거든요. 우리나라도 바로 이제 그런 처방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강력한 인구 통제 정책을 썼죠. 그래서 뭐 둘만 나잘 기르다, 하나도 충분하다, 뭐 등등 이런 이제 과정을 정부 홍보를 통해서 인구, 인구 조절 정책을 썼고요. 그러다가 지금은 그, 그 이제 그 역공을 받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한국은 뭐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보이는 나라여서 지금 심각한 인구 감소의 절벽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를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 서구인의 관점, 외부인의 관점에서 봤던 인구 과잉은 잘못된 거라는 거고요. 거기서 덧붙여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여기서 인구는 숫자를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숫자를 얘기하는데 개발도상국의 인구와 선진국의 인구는 사실은, 어, 그, 그 소비 측면에서 보면 다르다라는 거죠. 개발도상국의 인구는 사실 1인당 소비하는 소비량, 뭐 칼로리 측면 아니면 소비자 측면에서 선진국 사람에 비해서 뭐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인구 과잉의 문제는 소구인들의 안목으로 볼때 봤을 때는 문제로 보일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현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곁들이게 되면 인구 과잉은 사실은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짚어 볼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나 니제르의 기근 사태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니제르의 이제 여기 있는 요사 사라 사막에 있는 곳이니까 상당히 건조한 지역이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뭐 농업 활동을 하기에 불리한 조건이라는 것은 어 현실적인 문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인 거죠. 뭐 농업 생산성도 떨어지고 소득 수준도 360불 정도밖에 안 되는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다. 그럼 여기의 문제는 뭘까요? 뭐 지리적으로 사막 사라 사막에 위치하니까 사막화가 확대되면서. 가뭄과 메뚜기들어있한 흉작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사막화의 문제다. 인구가 늘고 있다. 경작지가 부족하다. 뭐 도로, 저수지 등의 수로 등의 사회 기반실이 부족하다. 뭐 기본적으로, 어, 우리 선진국들이 내리는 처방이죠. 어, 그래서 비율적인 효 정부 시스템까지 가미가 되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남성들이 인근에 있는 코트 디바르로 이제 노동자로 이주를 해서 송금으로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외부적인 요인을 찾아보면 프랑스 식민지의 식민지였는데, 어, 사실은 그 농업 생산성이 떨어지게 된 원인에는 프랑스 식민기 동안에 어 주식보다는 자기네들이 먹을 식량보다는 수출작물인 땅콩 재배를 어 많이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일작물을 경작하게 되면 어떤 기후변화나 어떤 특정, 어, 어, 뭐죠. 그 질병이 돌게 되면 그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핵 원료인 우리 아이 생산이 되는데 프랑스 국영 기업이 대다수를 채굴하여서 부가가치는 거의 프랑스 기업이 다 차지하는 그런 어게 이제 니제르의 빈곤의 원인적인 외부적인 요인이라는 다것 이것도 한번 우리가 어, 좀 넓은 시각으로 들여다보면 어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는 거죠. 그니까 러 니제르 아니면 아프리카의 빈곤 국가의 그 빈곤 문제의 원인은 그 내부적인 원인도 있지만 사실은 외부적인. 어, 원인에서도 그큰그 그 원인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 그 우리가 이제 시각을 좀 넓게 봐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뭐옥스팜에서 만들어낸 어, 문구 그다음에 독일에서도 봤던 이제 좀좀 대안적 안목들이 이제 넓어지고 있는 거죠. 인구의 약 90%가 전기를 쓸수 없는데 프랑스에서는 우라늄 덕분에 리제리 우라늄 덕분에 점등 전기의 3분의 1을 공급하고 있다라는 것, 뭐독일의 주간지에도, 어, 이런, 니저리 우라는 광산에서 저인글바은 일하는 현지 노동자들의 보호 장비도 지급하지 않고 그 이익은 뭐, 식민, 이전 식민 국가들이 누리고 있다. 이런 이제 지적들이 이제 유럽 내에서도 일고 있다는 것은 이제 우리도 서, 서서히 어 아프리카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부에서 원인을 찾는 것보다는 구조적인 것, 역사적 원인을 찾는 노력. 그러니까 좀 넓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 좀, 좀 시각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더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항상 이원적 접근의 위험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하나 더 추가로 우리 또 외국 사례만 소개하다 보니까 좀 한국 사례가 갑자기 좀 떠올라서 이것도 좀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현지 지역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른 문제가 한국에서도 최근에 있었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 시절 우리 한국에서 한국형 원조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코리아 에이드라고 하는 어그 원조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아프리카에 어, 빈곤 국가의 한국형 원조로 트럭 세대가 동시에 이동을 해서 이제 원조 사업을 벌이는 건데요. 첫 번째 트럭에는 예를 들면 푸드 한식과 뭐, 뭐 그쪽 현지식도 일부 포함이 되겠지만요. 그다음에 또한 트럭에는 보건소를 이동식 보건소라고 하면 되겠죠. 또 하나는 우리 한류의 어, 영상을 실은 탑재한 그런 세지의 트럭이 아프리카에 이제 빈곤 국가를 다니면서 코리안 어, 에이드를 홍보하고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를 다니면서 이세대 트럭이 동시에 이동을 해서 그곳에 가서 뭐 음식을 나눠주고, 보건 진료를 해주고, 그 다음에 한류를 공연해주고 또 다음 지역으로 가서 하는 이런. 어, 보건, 음식, 문화를 접목한 이동식 개발 협력 모델을 만들었다고 하면서 이제 홍보, 정부에서 이 포스터를 만들어가지고 막 홍보를 하고 드디어 한국형 원조 방식을 찾았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행한 지 얼마 안 돼서 금방 이제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어, 잠깐, 잠깐 앞으로 가서 여러분들 혹시나 이런 식의 원조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여러분들 잠깐 생각을 좀 해보는 것도 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앞으로 왔는데 뭐 이제 시간상 뒤로 한번 가보죠. 어, 일단 제가 제목을 현지 지역 상황을 잘 이해 못 했다고 하는데 어, 우리가 잘하는 것보다 현지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어, 우선시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현지에 대한 이해가 우선시 돼야 되는데 코리안 에이드의 문제점은 뭐 여러 가지가 지적이 됩니다. 일단 지속성보다는 이벤트성 사업이었다. 뭐 그냥 가서 우리 우리 것을 자랑하고 한류, 한식 그다음에 한국의 뭐 보건 내지는 진료 능력을 과시하고 한 곳에 가서 며칠 하고, 그 다음으로 또 이동해 가면, 그분들을 볼 때는, 아니, 도와주려면 제대로 도와주지, 뭐, 한번 와서 그냥, 와 물건만 풀고, 시에만 베풀고 또 떠나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실제로 되게 흥미로운 또 글을 읽었는데, 이 세대 트럭이 너무 진동, 진동장치, 이제 도로 사정이 안 좋으니까, 개발도상국들은, 장거리를 이용한, 이동, 이동했더니, 뭐, 굉장히 좀 불편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그 안에 장비들 때문에, 지, 그, 뭐라 그러죠? 그, 어, 하니까 장거리 이동하는데 상당히 와, 문제를 가졌던 그런 그런 발상 그러니까 우리 아까 봤던 아프리카 대륙은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큰 대륙을. 트럭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그, 정, 그 원조 사업을 벌이겠다고 한 발상 자체가 너무, 너무, 어, 뭐라 그러죠? 현지 지역에 대한 이해가 아주 기본적 이해부터가 부족했다고 하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지 영양 개선 이름으로 쌀을 가공하는 한식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근데 걔는 쌀을 재배하지도 않는 곳인데 쌀 가공한 식을 제공하니까 이것도 일회성으로 끝일 수 밖에 없는 거고요. 어, 보건 시설 인력. 사실 의술을 제공하려면 거기에 뭐그 간호사나 어, 의료 기술을 전수해 주는 것이 좋은 것이지. 이렇게 일회성으로 그런 단순한 일회성 의술 제공은 뭐 정말 약올리기냐 뭐 이런 비판도 좀어 지시가 되고 있고요. 그데 암묵적으로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그런 식민자적 자세도 엿보일 다라고 하는 그런 비난의 글도 어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 단계에서 수원국의 요구와 사회적 필요를 우선시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좀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속 가능성과 지역 주민의 주인 의식을 좀 강조하는 것이 요즘에 국제 사회의 원조 방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좀 뒤떨어지게 한국을 홍보하고 일회성으로 이벤트성 사업을 벌인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비판, 좀 지적 문제로 지적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의 더불어서 이런 이런 이제 시행착오를 거쳐서 우리가 좀 비판적 의식, 비판적 안목을 기를 수 있는 그 운으로 삼을 수도 있지 않을까 봅니다. 네 관련해서 또 여기다 제가 이제 참고 영상을 하나 좀 여러분에게. 어, 보라고, 어, 어, 게시를 했습니다. 이, 이 내용은 뭐냐면 2020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세 명의 연구자 중에 이제 가장 어쩌면 핵심적인 인물 같아요. 디플로어가 어, T, TD, TED, 테드 강연을 했던 내용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어, 원조를 할때 현장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탁상행정, 공여자들이 어떤 어떤 걸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결국, 시행착오를 거칠 수 밖에 없다. 실패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도 나름대로 앞으로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세계, 국제사회에 도움을 주는 인력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네, 어, 마지막으로, 어, 하나만 더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개발도상국 시각에서 개발도상국 재해석하기. 아까 언뜻 얘기했던 우리 아시아적 가치, 그 다음에 우분투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 우리 아시아적 가치, 일부 이제 아시아적 가치가 언급이 되는 이유는 우리, 어, 개발도상국 중에 이제, 그러니까 식민 통치에서 독립을 한 이후에 경제적으로 성장한 나라가 몇개안 되는데 그 중에 많은 국가들이 바로 아시아적 가치를 표방하던 국가들이었다라고 해서 바로 서구식 개인주의 가치보다 아시아적 가치를 가진 사례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꼭 서구식 방식만이 유일한 어, 발전으로 가는 길은 아니다라는 것을 다각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아시아적 가치는 뭐 어찌 보면 또 유교적 가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유교적 가치는 뭐 열심히 하는 것, 가족 중심, 어, 국가라는 그 상부 조직에 어느 정도 어, 좀, 좀 기여를 하는 그런 노력들, 이런 긍정적인 면도 있다. 물론 이제 뭐 모든 가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도 비판적으로 좀 들여다 볼 필요가 있지만 어쨌든 공동체 의식은 우리가 어, 서구식 가치 이외에 한번 또 한번 다시 한번 돌이켜 볼수 있는 어찌 보면 좀좀 좀 가치를 부여할 만한 어, 측면이다라는 얘기를 좀 하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쿠바 쿠바는 우리가 뭐 알다시피 뭐 그렇게 쏙잘 사는 나라는 아니죠. 어그렇그 그, 미국과 대치 관계에 있었던 어 사회주의 국가였기에 우리에게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국가인데 어 최근 미국이 이제 쿠바 외교 관계를 틀면서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어, 여행하는 사람들이 좀 늘고 있는데요. 쿠바가 가지고 있는 또 우리가 모르는 이면이어서 이것도 한번 좀 우리 안목을 넓힌다는 차원에서 한 페이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쿠바에는 어, 상당히 많은 의과대학이 있습니다. 어, 여러분, 알 뭐, 그, 그, 아마 그 카스트로 혁명을 일으켰던 어, 카스트로 이외에 체게바라라고 하는 그, 그 혁명가 알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우리 뭐 여름 티셔츠에 보면 많이 나오는 그런 어떤 혁명의 대명사로 불려지는 체게바라가 아르헨티나 출신 의사입니다. 이 양반이 이제 중남미 국가를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가 그 쿠바의 카스트로의 그 혁명 정신에 공감을 해서 같이 이제 뭐 아이디어를 낸 거겠죠. 그래서 아 우리 개발도상국가들의 그당면한 과제는 의료 보건 인력의 부족이다.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의 부족이라고 해서 이제 쿠바가 의과대학을 많이 세우고 거기서 의료 의료 인력을 우리 국내용이 아닌 쿠바용이 아닌 이 개발도상국가를 위한 보건 서비스를 위해서 이제 의과대학을 많이 만들고 요 의료 인력을 많이 어, 양산을 합니다. 많이 이제 훈련을 시키죠. 그래서 어, 일부 이제 학비도 무료로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일부 어, 미국에서도 이쪽에 와서 유학을 하는 어, 의대생들이 있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의대, 의료 서비스 내지는 의료인 어, 어, 훈련을 위해서 이제 많은 투자를 하는 나라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거기서 교육을 받은 의사들이 주변 국가들, 중남미 국가들 뭐 일부 이제 다른 어떤 의료 인력이 필요한 나라에까지도 파견하는 정도로 상당히 쿠바라는 나라는 우리가 알기에는 상당히 미약하고 어 작은 국가이고 또좀 저개발 국가로 알려져 있지만 이런 이런 또 긍정적인 면모, 국제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어 희생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나라라는 이면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좀좀 좀 편협된 사고를 좀 넓힐 수 있는 또 다른 사례이기에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어,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요약해 볼까요? 아, 어, 아프리카의 재혼과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뭐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아프리카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평균적 사고, 뭐, 블랙, 어, 흑인, 노예, 낙후함, 뭐, 이런, 이런 식의 이미지가 사실 팽배했었는데, 이제, 어, 바뀌고 있다. 특히나 이제 2010년부터는, 어, 아프리카 내부적으로도 이제 민주화 운동을 거치면서 아프리카의 잘못된 이미지들이 개선되어 나가고 있다. 그러기에 우리도 당연히 아프리카에 대한 재현된 이미지보다는 제대로 된 현실적 이미지를, 어, 알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것. 어, 그래서 아프리카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도 있다. 자원을 가지고 있고, 인류의 출발, 인류가 시작된 시원지다라는 측면. 그 다음에 또 아프리카에는 많은, 어, 종족들이 살고 있고, 많은 여러 유럽피안 국가들의 식민화를 경험하면서 상당히 다양한 외국어들이 통용 가능한 곳이다라는 것. 어, 그런 측면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어, 아까 방금 얘기했다시피 내부적으로도 그런 이제, 어, 내부적, 어, 풀뿌리, 어, 민주화 운동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아주, 아주 상징적으로 아프리카를 아프리카로 보기 위한 그 대표적인 것으로, 어, 어떤 그 캐나 작가의 그 글이 우리 인터넷 상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How to write about Africa. 아프리카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아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풍자적으로 쓴 글이 있어서 그한 구절을 소개하면서 어, 이번 시간 내용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 제목에, 아프리카에 대해서 쓸 때는 제목에 아프리카 또는 어둠 또는 사파리라는 단어를 항상 사용하십시오. 잘 차려입은 아프리카인의 사진은 노벨상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타내지 마십시오. AK-47 소총, 드러난 갈비뼈, 드러난 가슴, 이런 것들을, 아프리카인을 반드시 포함하는데 마사이, 줄루 의상들, 좀 어찌 보면 역설적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아프리카를 써라라고 하니까 사실은 뭐 여러분 느꼈겠죠? 그렇게 하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프리카에 대해서 제대로 된 어, 이미지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자.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비판적 안목과 대안적 사고를 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된다는 얘기로 어, 마치려고 합니다. 네, 연구과제로 뭐 간단하게 몇 가지를 적어 봤습니다. 어, 선진국 개발도상국한 개국씩 선정해서 떠오르는 이미지를 한번 그냥 포, 그대로 한번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고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어떤 편견인지 아니면 재현된 이미지인지, 어,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자. 비판적으로 생각해보자는 거고요. 어, 아프리카는 인류의 태생지라는 것, 긍정적 측면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좀더 발전시켜보자, 라는 것. 그 다음에 가능성의 안목으로 타자를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아프리카의 미래를 한번 긍정적으로 어, 그려보고요. 거기에 내가 할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지도 더불어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